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유튜브 크리에이터 홍통입니다. 원래 어제 그 12시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용량이 너무 커서, 그리고 집 와이파이가 안 돼서, 한 2시까지 업로드를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새롭게 영상을 다시 찍고서, 오늘 올려보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두 개를 올릴 건데, 파이널 판타지 그 칠성, 새롭게 각성된 파트 2 다섯 캐릭터랑 그 다음에 스토리 이벤트 엑스트라 스테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다섯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베아트릭스라는 물리 공격형과 힐러로 역할군이 잡혀 있는 친구인데, 슈퍼트마템 보상으로는 충의의 여장군이라고 해서 한손무기를 장착했을 때 장비의 공격력이 50%가 상승하게 되고 정확도가 25% 증가하게 되고요. 한손무기를 두개 장착했을 때 장비 공격력이 10% 상승하게 되고 대검을 장착했을 경우에 공격력이 50% 증가하게 되는 양손무기 계열 이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능력치로는 공격력이 199, 그다음에 방어력 192, 정신력 189로 양호한 스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스는 트폴량으로는 공격력이 65로 가장 높고, 속성 저항력은 따로 없고, 상태 이상 저항력으로는 마비랑 혼란 석화에 대해서 무효가 있습니다. 스킬 구성으로는 망설임을 떨치는 검이라고 해서, 칠성 105레벨 때 배울 수 있는 공격 스킬은 아니고, 일단 액티브 스킬인데, 3턴에 1회 사용 가능하시고, 소비 MP가 45입니다. 자신의 능력치 감소 효과를 해제시켜주고, ALB 게이지가 20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안써 있는데 한국어로 이제 공식 카페에 보면은 다음 턴에 특정 어빌리티의 효과가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위키에서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건데, 이제 5성과 6성 때 배우는 액티브 공격 스킬들이 보면, 네, 망설임을 떨치는 검을 사용한 후에, 그 빨간 박스를 쳐놓은 게다 망설임을 떨치는 검을 사용한 후에라는 이제 조건부 피해량 상승인데, 모든 스킬들이 망설임을 떨치는 검을 사용 후에 사용하게 되면, 이제 성공기 스톱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 정신력, 디버프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물리 데미지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피해량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효과 변화도 조금씩 있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안 되어 있지만, 네, 한국어로는 다음 턴에 특정 어빌리티 효과 상승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 설명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성공기 로즈 오브 피날레는 이제 공격 스킬인데, 소비 B74의 히트수 원이트입니다. 그래서 체인 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원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원히트 공격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 명의 적에게 비속성 하이브리드 14배로 입히게 되는데, 망설임을 떨치는 검을 사용한 후에 사용하게 되면 물리 데미지가 3배율이 증가해서 42배율이나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피니쉬용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딜로도 그렇고 상당히 고배율의 데미지가 들어갈 것 같네요. 소비 MP도 그렇게 막 엄청 높은 편도 아니어서. 그 다음에 특성으로는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해서, 세이브 더 퀸을 장착했을 때 발동이 되는 조건부, 네, 특성인데, 공격력과 HP 마력이 20% 증가하게 되고, LB 효과가 변화된다고 합니다. 네, 마력 20% 증가, 그 다음에 베테랑 제너럴이라고 해서, 백전 연마라는 특성을 배우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공격력과 방어력이 20% 증가하게 되고, 한손무기를 두개 장착했을 때, 공격력과 장비의 공격력과 마력이 30%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역할군으로는 공격형, 물리 공격형 유닛이 잡혀 있는데, 하이브리드 데미지가 칠성 때 생기게 돼서, 네, 같이 올려주는 게 좋겠네요. 5성과 6성 스킬들은 물리 데미지로 다 물리 데미지인데, 칠성 때 성공기 로즈 오브 피날레가 하이브리드 데미지여서, 특성 또한 마력과 그 다음에 공격력을 올려주는 특성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성 스킬로만 놓고 본다면 하이브리드 공격형 유닛처럼 볼수 있겠는데,
이제 5성 6성 스킬 같은 경우에는 물리 공격 스킬들이 많고, 그다음에 성공기 클라임 해저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데미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리 공격이 많기 때문에 네, 물리 공격형으로 색깔이 네, 약간 두드러지긴 하겠네요. 그다음 리미트 버스터는 로즈 오브 메이라고 해서 베이스와 업그레이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베이스는 이제 기존의 리미트 버스트는 한 명의 적에게 이제 단일 공격기였는데 업그레이드가 되면 전체 공격기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디버프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제 베이스는 기존 리미트 버스트는 한 명의 적에게 3턴 동안 공격력 마력 45% 디버프를 했었는데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모든 적에게 공격력 마력 45% 디버프를 하고 추가적으로 추가 효과가 붙게 되는데 데미지 피해 량 감소 30%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일단 단일기에서 전체 공격기로 바뀌기도 하고 데미지 감소도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번 파트 1에서 살펴봤던 뭐그 영웅 빛과 어둠 이런 친구들 빼고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베아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딱 자기 신의 색깔에 맞게 이제 물리 공격형 유닛한테 특성과 스킬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리미트 버스트가 괜찮기 때문에 상당히 실성으로 각성할 만한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베아트리스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가 더 나온다고 한다면 한번 각성을 시켜줘야겠네요. 네, 그다음에 귀여운 에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소환사랑 힐러라고 역할군이 잡혀있네요. 슈퍼트마템 보상으로는 소환의 진수라고 해서 HP와 MP 정신력이 15% 상승하게 되고 소환 마법 사용 시 환술 능력치가 30%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해했을 때는 에보크 매직이라고 해서 그 소환 마법을 했을 때 들어가는 데미지가 30% 증가한다는 걸줄 알았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된거 보면 소환 마법을 사용하게 되면 환수의 능력치가 30% 상승한다고 되어 있어서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잘못하면 이제 잘못 전달해 주실 수 있었는데 네, 이렇게 정리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칠성 능력치로는 정신력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방어력도 181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어서 서포터 힐러 네, 에서는 역할군에서는 준수한 스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투포는 65로 정신력이 가장 높고요. 속성 정력은 없는데 상태 이상 정력으로는 모든 상태 이상에 대해서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스전이나 아니면은 신규 고난도 퀘스트에 내려가실 때 네, 상태 이상을 근데 70%이기 때문에 뭐 50%를 올려주는 뭐 어빌리티를 껴준다거나 좀 이러긴 해야겠죠.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상태 이상 정력이 서포터랑 힐링 쪽에 있는 캐릭이 없다고 하신다면 네, 에코를 데려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이템 세팅이 안된 이제 초보자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다음 스킬 구성으로는 하모닉스라고 해서 이제 전체 레이즈를 걸어주는 이제 회복 스킬인데 이제 부활 스킬인데. 이제 100% HP로 회복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괜찮은 스킬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칠성 때이 스킬을 배우기는 약간 좀 아깝네요. 솔직히 칠성 때는 정말 좋은 스킬들로만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스킬들을 육성 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100년의 마도사랑 피나랑 그다음에 아야카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칠성 때 배운다는 건 굳이 왜제 다른 스킬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에메랄드의 빛이라고 해서 이제 방어 스킬 같은데 소비 MP는 55고 아군 한 명의 HP 9999를 회복시켜주고 3턴 동안 HP 배리어 2000을 부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피해량 감소 효과는 없고 HP를 회복시켜주고 배리어를 걸어주는 네,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마다인 사리의 기도 6턴에 1회 사용 가능하고 소비 MP는 99입니다. 아군 전체의 공격력, 방어력, 정신력과 마력, 그 다음에 모든 속성 저항력 감소 효과,
그 다음에 스톱 매제 매료를 해제시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만 보면은 그냥 모든 아군 전체에 모든 디버프를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를 번역이 된거 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좀더 이해가 또 편했어요. 그래서 공방 정 마력 디버프뿐만이 아니라 속성 정력, 예를 들어서 뭐 보스전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특정 속성을 이제 깎게 되는데, 보스가 우리 편 아군에게 아군의 속성 정력을 깎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요거 마다인 사리의 기도를 통해서 속성 정력을 감소 효과를 해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속성 정력을 올려주면 상당히 보스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톱과 매료도 해제시켜주네요. 거기다가 플러스 HP 배려 2000을 부여해주고 소환 게이지가 3, 5 증가하게 됩니다. 모든 속성 정력 감소 효과 해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좀 특성이 있는, 스킬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속성 정력 감소 효과를 해제시켜주는, 스킬은 에코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모든 캐릭터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에프스 퍼포먼스라는 110레벨 때별수 있는 마지막 액티브 스킬인데, 소비 MP는 60이고, 자신을 제외한 아군 전체의 MP 100을 회복시켜주면 소환 게이지의 5에서 6을 증가시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MP 수급 스킬이네요. 특성으로는 전승된 비술이라고 해서 천사의 피디를 전체가 하게 됐을 때 발동이 되는 조건부 특성인데, HP, MP, 방어력, 정신력이 20% 증가하게 되고, 환수 소환 마법 시 환수의 능력치가 60% 무려 60%나 상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투 시작을 하게 되면 인헤리티드 알리지가 자동으로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인헤리티드 알리지는 밑에 컨디셔널을 보시게 되면 에코 자신에게 스톱과 매료에 대해서, 매혹에 대해서 저항 50%를 저항을 걸어주는, 100%는 아니고 50%를 저항을 걸 자신 자기 자신에게만 걸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톱과 매료에 대해서 저항이 생기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HP가 20% 증가하게 되고, 마다인 사리의 딸이라고 해서 칠성 말렉드 별수 있는 특성인데, 정신력 30%가 상승하게 되고, 하프계열 무기를 장착했을 때 정신력 50% 증가, 그 다음에 LB 게이지 효율이 상승이 100%가 상승이 되고, 매턴마다 AMP 10%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포터와 힐러 쪽에, 소환사랑 힐러라는 역할군에 맞게 정신력이랑 그 다음에 소환 게이지를 증가시켜주는 어빌리티 특성, 액티브 스킬들과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모닉스는 약간 좀 아쉽긴 하네요. 요거 말고 다른 거를 서포터, 아니, 소환수랑 힐러 쪽 스킬을 추가해줬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약간 좀 아쉬운 스킬 구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마다인 사리의 기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에프스 퍼포먼스처럼 뭐 MP를 회복시켜주는 거는 다른 칠성 캐릭터도 많기 때문에, 칠성이 아니더라도 육성 캐릭터 주는 게 많기 때문에 굳이 뭐 특색되어지는 스킬도 아니고, 글쎄요. 그리고 최근에 픽업이 이루어지는 시트라라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좋은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잘 시트라를 칠성으로 각성시키지, 에코를 굳이 에테어 노력해서 얻어서 칠성으로 각성시킬 만한 가치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리미트 버스트로는 힐링톤이라고 해서 아군 전체를 회복시켜주고, 디버프 효과를 해제시켜주며, 그 다음에 환수 게이지를 6에서 10 증가시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버스트도 이제 아야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어있는 아군들을 레이즈, 전체 레이즈를 시켜주는 거고, 백란의 마도사피나 같은 경우에는 아군 전체에 리레이즈를 걸어주는 건데, 데미지 딜링을 하고, 이제 에코 같은 경우에는 특색이 환수 게이지 증가랑, 그 다음에 디버프 효과를 해제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힐, 글쎄요. 상황에 따라서 좀잘 쓰이긴 하겠지만, 워낙 좋은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램이라는 캐릭터인데, 요 친구도 마법 공격형이랑 힐러라고 잡혀 있습니다. 틈만 보상으로는 약혼 반지라고 해서 마력 40, 정신력 40 증가에, 나의 마력 40%, 정신력 40% 증가가 있는 아주 좋은 마력 딜러나 아니면은
그런 친구들한테 껴주기에 상당히 좋은 슈퍼트만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어투 디자인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아주 좋은 리미트 버스, 아 슈퍼트만템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다음에 능력치로는 정신력이 202, 마력이 193, 방어력이 165로 네, 마법 공격형답게 마력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거는 마력보다 정신력이 더 높다는 거네요. 그다음에 먹이는 투포량은 공방마 정신이 40으로 동일하고 램 같은 경우에는 속성 정력이랑 상태 이상 정력이 없습니다. 스킬 구성으로는 대거샷이라고 해서 7성 5 105, 105레벨 때될수 있는데 소비 MP는 64고 히트수는 9히트라서 체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적에게 마법 피해 6.4배로 입히게 되는데 옆에 물음표가 있어서 물음표를 클릭해봤는데 이렇게 피지컬 어택 위드 매직 데미지라고 해서 데미지는 물리 데미지 기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마법 데미지가 추가가 되는 마법 데미지가 추가가 되는 물리 데미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톤 동안 정신력 60%를 한 명의 적에게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는 안 되라는 6턴에 1회 사용 가능하고 소비 MP 96인 공격 스킬은 아니네요. 아군 전체의 전투 불능 상태를 1회 자동 회복하는 효과를 부여해주고 3턴 동안 방어력 정신력 100% 상승, 3턴 동안 피해량 20% 감소를 하는 이제 아군 전체 서포터 스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100년의 마도사 피나 리미트 버스터와 마찬가지로 리리즈를 아군 전체에게 걸어주고 그다음에 데미지 감소랑 방어력 정신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뭐 서포터 쪽 스킬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니면 힐러 쪽이나 그다음에 MP 컴팻은 MP를 자신의 MP를 소비해서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리미트 버스트 루비 10개를 소비해서 아군 전체 180 MP를 회복시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MP 180이면은 상당히 많은 MP를 수급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보스전, 이제 MP를 수급해가는, MP를 뺏어가는 보스전이나 고난도 퀘스트에서 괜찮게 쓰일 것 같습니다. 자신의 MP를 쓰지 않고 리미트 버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은 네, 스킬 구성이라고 보겠네요. 네, 군신 소환은 저번에 알아봤던 이제 퀸이나 아니면은 뭐 닉스도 있었나요? 하여튼 이런 친구들에서 살펴봤듯이 예, 자살을 하면서 효과를 얻게 되는 건데 자신에게 즉사를 부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환 게이지를 최대치로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Unresistable이라고 Death라고 되어 있어서 리레이저를 걸거나 뭐 이래도 리레이저가 걸려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살아나지 않고 특성으로는 사랑이라는 육성 트러스트 마스터를 접착했을 때 사용 가능한 주작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마력과 정신력이 30% 상승하게 되고 부메랑 대거라는 육성 이제 액티브 어빌리티가 2배 우리 피해량이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대거 부메랑도 위에 살펴봤던 대거샷과 마찬가지로 물리 데미지 기반이고 이제 마법 데미지를 추가로 한 물리 데미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연속 사용했을 때 데미지가 증가하게 되는 연속 스킬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 데미지를 받았을 때, 물리 공격을 받았을 때50% 확률로 힐링 플레이어라는 1K 기도를 발동하게 되는데 1K 기도는 아군 전체에 1000 HP를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모든 상태 이상을 회복시키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후도 약간 요런 반격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차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태 이상은 아니었고 질병이랑 그다음에 특정 상태 이상을 빼고서 다 회복시켜줬던 것 같아요. 근데 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태 이상을 회복시켜줍니다. 상당히 괜찮은 반격 스킬이라고 반격 스킬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맡겨진 이제 방어력이 20% 증가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맡겨진 미래라는 특성을 배우게 되는데 HP와 MP가 20% 증가하게 되고 단검을 장착했을 때 마력과 정신력이 30% 상승하며 한손용 무기 두 개를 장착했을 때 장비의 마력이 30%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램이 육성 액티브 스킬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몰라서 뭐 추천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치성 스킬로 본다고 한다면 공격 스킬보다는 약간 힐러랑 서포터 쪽에 가까운 스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법 공격형 유닛으로 쓰인다기보다는 힐러 쪽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반격 스킬이 상당히 주작의 자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태 이상 회복이랑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네, 상당히 결투장에서도 괜찮게 쓰이겠네요. 상태 이상을 상대방이 거는 조합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리미트 버스트는 뭐 특색되어지는 건 없고요. 그냥 모든 적에게 정신력을 무시한 마법 데미지를 입히는 리미트 버스트입니다. 네, 매직은 칠성 때 케알자랑 그다음에 토네이도랑 케이크를 배우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력을 좀 올려준다고 한다면 토네이도랑 케이크를 통해서 뭐 마법 딜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스킬 구성이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 특성은 괜찮은데 일단 캐릭터 자체가 마법 공격형으로 잡혀 있다고 한다면 공격 스킬을 좀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군신소환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거샷 같은 경우에는 히트 수가 9여서 뭐 충분히 뭐 체인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네 추천드리거나 이러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램을 육성 캐릭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키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정확하게. 그다음에 현재 제가 유일하게 그 다섯 캐릭터 중에 칠성을 가지고 있는 발바리시아인데 마법 공격형 유닛이고 슈퍼트마템으로는 발바리시아의 뱅글이라고 해서 이제 뱅글은 팔찌인데 마력 50 증가에 HP, MP 20% 증가 그 다음에 바람 속성 50% 증가에 윈즈 오브 카이오스가 추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윈즈 오브 카오스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바람 속성 마법을 이제 강화시켜주는 팔찌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에어로라 어빌리티 강화를 해주고 뭐 이런 조 에어로 모빌리티 강화 이런 이제 바람 속성 다 바람 속성 마법이에요. 그래서 바람 속성 마법을 다 강화시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칠성 능력치로는 그래서 이제 바람 속성 마법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발바리시아나 이제 바람 속성을 쓰는 캐릭터한테 무조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 장신구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특성, 아니 능력치로는 마력이 202, 정신력이 190, MP가 247, HP가 4400대. 먹일 수 있는 투포량으로는 마력이 60으로 가장 높고, 속성장력으로는 바람 속성 100%, 땅 속성 50%, 그다음에 빛 속성은 마이너스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 정력으로는 침묵이랑 마비, 석화에 대해서 무효가 있고, 스킬 구성으로는 태풍의 눈이라고 해서 액티브 첫 번째 배우게 되는 액티브 스킬인데 6턴에 1회 사용 가능하고 소비 MP는 120입니다. 적 전체의 바람과 번개 속성 마법 피해 12배율을 입히고 무려 120% 속성 저항력을 번개와 바람을 4턴 동안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 수는 12히트고 토네이도 계열 어빌리티와 체인이 친화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어로는 안 써있지만 다음 턴에 천둥의 피해량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둥은 이제 육성 만렙 때뵐수 있는 바람과 번개 속성 마법 데미지를 입히는 히트 수는 원히트인 마법 스킬인데 이제 뭐 태풍의 눈뿐만이 아니라 에어로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스킬들을 특정 어빌리티를 사용한 후에 사용하게 되면 2배율이 증가하게 돼서 10배율로 증가하게 됩니다. 데미지 배율이. 그 다음에 다가오는 태풍. 요거는 액티브 스킬을, 아니, 공격 스킬은 아니네요. 소비 MP는 91이고 6턴에 1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투 불능 상태를 1회 자동 회복하는 효과를 4턴 동안 부여하고 200의 AMP를 4턴 동안 서서히 회복시켜주며 다음 3턴 동안 트리플 블랙 매직, T 흑마법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흑의 피나처럼 암흑의 피나 칠성처럼 자기 자신에게 셀프 리레이즈를 걸고 그다음에 MP 수급을 걸어주고 그다음에
T 흑마법을 걸어주는 거여서 상당히 네, 괜찮은 스킬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캐릭터 중에서 가장 스킬 구성이 마음에 드네요. 딱 발바리시아의 색깔에 맞게 스킬이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T 흑마법 같은 경우에는 한 턴에 이제 흑마법을 세번 사용할 수 있는 연속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것도 다가오는 태풍도 마찬가지로 다음 턴에 천둥의 피해량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0레벨 때 배울 수 있는 불길한 징조 소비 MP는 100이고 6턴에 1회 사용 가능한 요것도 공격 스킬은 아니네요. 3턴 동안 아군 전체를 향한 마법 공격 1개를 반사시켜주고요. 자신의 마력 3턴 동안 150% 증가. 그 다음에 다음 턴에 자신의 마법 피해량 1회 300% 상승. 거기다가 다음 턴에 천둥의 피해량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3턴 동안 아군 전체를 향한 마법 공격 1개 반사 같은 경우에는 카번클의 소환 마법처럼 그 다음에 어떤 캐릭터가 가지고 있었는데 약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1개의 마법 공격을 반사시켜주는 거여서 상당히 거기다가 이제 자신의 마력 버프도 있기 때문에 다음 1턴 동안은 300%고 그 다음에 그 3턴 동안은 그 이후에 3턴 동안은 150%이기 때문에 상당히 스킬 구성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빨리 120을 찍고 싶네요. 그래서 보스전이나 바람 속성에 특히 약한 뭐 골렘이나 환수 치는 골렘이나 아니면은 뭐 고난도 퀘스트에서 발바리시아 칠성 두 마리를 데려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쉽게 잡을 수 있겠네요.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특성으로는 발바리시아의 영혼이 육성 트러스트 마스터를 장착하게 되면 발동이 되는 조건부 특성 폭풍의 숙련인데 인간과 야수, 조류, 암석형 마원에게 부여하는 마법 피해량이 50% 상승하게 되고, 에어로자, 질풍, 토네이도가 어빌리티 피해량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5레벨 때는 MP가 20% 증가하게 되고, 바람의 악마를 121레벨 때볼수 있게 됩니다. HP와 마력 정신력이 20% 상승하게 되고, 한손 무기 2개 장착 시 장비의 마력이 50%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칠성 때 배울 수 있는 마법으로는 조 에어로가 배울 수 있는데 이제 마법 바람 마법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비 MP 28, 히트수 1히트, 적한 명에게 바람 속성 1.2배로 입히고 연속 사용 시 위력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 흑마법을 통해서 조 에어로를 세번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미트 버스트로는 네, 아까 램과 마찬가지로 특색되어주는 건 없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속성 정력을 깎는 거겠네요. 이제 칠성 맥스를 보게 되면 바람과 번개 속성 104%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고배율의 속성 디버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성과 칠성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육성 때는 히트수가 7히트였는데 구성 때는 아니 칠성 때는 9히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히트가 더 증가하게 되네요. 그래서 발바리시아는 이번 그 파트 2에서 가장 1순위라고 생각되십니다. 슈퍼트만템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스킬 구성도 발바리시아를 위해서 구성되어진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발바리시아를 한 마리 더 얻게 되면 발바리시아 칠성 두 마리가 되게 될 텐데 발바리시아 한 마리 얻기가 한번 노력해봐야겠네요. 이번 피그스원에서 한번 도전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바리시아는 좀 얻고 싶네요. 칠성 두 마리를 통해서 보스전이나 이제 이런 데서 한번 유용하게 써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르가바스. 친구는 서포터로 색깔이 완전히 굳어 있는 친구인데, 슈퍼트만템 보상으로는 저지의 계약이라고 해서 HP와 방어력, 정신력 30% 증가에 모든 속성 전력 20% 증가하게 되는 어빌리티입니다. 중복 장착이 불가하고요. 그래서 HP 방어력 정신력 30% 증가를 시켜주고 속성 전력을 20% 올려주니까 방어 탱커형이나 아니면 마법 탱커형한테 껴주기에 상당히 좋은 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능력치로는 방어력과 정신력이 160대로 서포터 치고는 상당히 낮은 스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투포로는 공방 마정이 50으로 통일하고
속성 저항력은 빛 속성이 50%, 그 다음에 어둠 속성은 마이너스 50%를 가지고 있고요. 상태 이상 저항력으로는 암흑이랑 마비, 혼란, 질병에 대해서 부여가 있습니다. 7성 스킬 구성 액티브로는 첫 번째 105레벨 때 배울 수 있는 프리즘 배려가 있는데, 4턴에 1회 사용 가능하시고, 소비 MP는 90입니다. 3턴 동안 아군 전체 모든 속성 저항력이 60% 상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방마정 감소 저항력이 100% 상승. 그 다음에 2턴 동안 촉진이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촉진은 이제, 아르케디언 크레스트, 광폭 인장 이렇게 해서 특정 어빌리티를 한 턴에 두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연속 스킬이네요. 속성 저항력 60% 증가해. 그 다음에 공방마저 감소 저항력 100% 상승이기 때문에 서포터 쪽으로 네, 색깔이 있는 스킬 구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케디언 크레스트는 소비 MP는 60인 경련 스킬인 것 같은데, 아군 한 명의 공방마정 150% 상승해 공방마정 감소 효과 해제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버프, 이제 보스전에 예를 들어서 공방마정 디버프가 걸려 있다면 효과를 해제시켜주고 이제 버프를 시켜주는 거니까 5턴 동안 지속 턴수도 상당히 높네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스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아쉬운 건한 명의 아군이라서 전체 아군이 아니라, 벤젠스 블레이드는 이제 공격 스킬인데, 그냥 한 명의 적에게 물리피를 입히고 이제 팔도 일섬이라는 스킬이랑 체인이 친화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르가바스는 공격형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잘 쓸지 안 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표를 해놨으니까 링크 URL을 걸어 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네, 유익할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르케이디아의 힘은 7턴에 1회 사용 가능하고 소비 MP는 180입니다. 3턴 동안 아군 전체 공방마정 140% 상승해, 3턴 동안 아군 전체가 받는 피해량 40% 감소, 3턴 동안 연속 스킬 촉진을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받는 피해량 감소가 30%가 최대치로 알고 있었었는데, 그거를 최대치를 뚫는 40%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르가바스는 지금까지 스킬 구성을 한번 봐도 7성으로 각성시킬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성을 또 살펴볼게요. 심판의 투구는 이제 육성 투마템인데, 그걸 장착했을 때 발동이 되는 조건부 특성 제국의 기둥은 HP, MP, 방어, 정신 20% 상승해 스톱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게 되고 100%, 그 다음에 LB 효과가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도의 자세. 한손용 무기 2개 장착하는 검, 대검, 도어 장착 시 공방, 정신력 15% 상승, 그 다음에 MP 20% 증가에 흔들림 없는 충성심을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데, HP 20% 상승에 물리 회피 20% 증가, 그 다음에 LB 게이지 효율이 50%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르가바스의 7성 핵심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리미트 보스인데, 알렉산더의 문장을 보시게 되면 베이스와 업그레이드의 기존과 스탠다드와 업그레이드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공방마정 버프 퍼센테이지 뿐만이 아니라 데미지 감소 퍼센티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베이스를 보게 되면 공방마정 105% 증가 효과가 있는데, 2턴 동안 업그레이드를 보게 되면 베이스가 120%라서 15% 차이가 있고요. 맥스도 보게 되면 135%, 150%로 15%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미지 감소도 스탠다드를 보게 되면 40%인데, 업그레이드를 보게 되면 50%라서, 야, 50%면은 보스전에서 진짜 엄청 유익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 버프까지 있기 때문에 모구나 아군에게 이게 2턴 지속 턴수가 2턴이라서 살짝 아쉽긴 한데, 리미트 버스트 게이지 효율을 높여주고 캐릭터 자체적으로도 효율을 올려준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턴에 리미트 버스트 알렉산더 문장을 쓰고 2턴 동안 지속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 턴에 다시 리미트 버스트를 해준다면, 그러니까 보스전에서 그러면 받는 데미지 감소가 계속해서 50%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와, 이거는 정말 이제 발바리시아 같은 경우는 스킬 구성이 상당히 발바리시아에 맞춰졌다고 한다면, 자르가바스는 자신의 색깔에도 맞춰졌지만 상당히 1티어로, 제 개인 주관적인 생각은 1티어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7성 각성을 통해서. 네, 개인적으로 지금 느끼는 바입니다.
데미지 감소가 50% 오면은, 어우, 상당히 괜찮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칠성. 파트 2 다섯 캐릭터에 대해서, 자르가바스, 램, 그 다음에, 발바리시아, 그 다음에, 에코, 베아트리스에 대해서 알아본 유튜브 크리에이터 홍타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마치고서,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그 다음에 그 엑스트라 스테이지, 스토리 이벤트 엑스트라 스테이지에 대해서 한번 블로그로 먼저 쓰고, 정리를 한 다음에 영상을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